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고로쇠소액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본격적인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최대 고로쇠 수액 생산지인 광양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채취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을 함유해 특히 뼈 건강을 돕는다고 해 일명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지만 따뜻한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면서 고로쇠 채취량은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백운산 일원 1,680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군락지에서는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90여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30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에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지금 각 가정에 택배를 배달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필터링과 UV 살균을 거쳐서 정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시원한 곳에서는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뭐 꼭 냉동에 놓을 필요 없이 그 음지에다가 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고 그 또 물론 또 드실 때 그 좀 따뜻이 방을 해놓고 그 약간 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접수면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